지난 17일 시민회관에서는 제8회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2010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시청대 회의실에서는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이 열렸습니다. 동두천시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장 이동직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시청대 회의실에서는 2010 직장협의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넷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시민회관에서는 제8회 시립합창단 전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동두천시가 주최하였으며 경원대학교 음악대학 오케스트라 단원들과의 협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환상의 뮤지컬이라는 주제로 막을 연 공연은 유명한 뮤지컬인 오즈의 마법사, 토요일 밤의 열기, 크레이지걸, 지킬 박사와 하이드 등의 공연의 부분을 그대로 재현하며 환상적인 공연을 펼쳤고 정열의 라틴 댄스 공연과 오페라 공연, 7089 가요 공연 등 누구나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들로 구성됐습니다. 친근한 우리 가요와 환상적이고 장엄한 클래식 등의 공연을 통해 참여한 시민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동의 공연이 되었습니다. 동두천 시립합창단은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귀에 친숙한 음악과 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난 18일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2010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동두천시가 주최하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동두천지구협의회,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개그맨 박규선 씨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관내 청소년 동아리들의 재능과 끼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는 동두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동아리 11개 팀이었으며 락밴드 2팀, 댄스 4팀, 연극, 중창, 독서, 과학, 봉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동아리 발표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통해 그동안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분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어울려 함께 공연함으로써 젊음과 패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20일 시청대 회의실에서는 성희롱 성매매 예방 교육이 열렸습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나 사회적 성매매 사건이 급증하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성희롱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예방 차원의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강의는 태평양 뷰티 교육센터 교육팀장이신 김지숙 강사가 강의를 펼쳤으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말에서부터 상대방이 모욕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실제로 옆에 있는 파트너와 함께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성희롱이란 것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느끼는 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을 새롭게 배우고 무심코 하는 언어 습관에서 배워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두천시는 찾아오는 동두천, 살 만나는 미래 도시의 시정 캐치플레이즈 아래 지역의 주요 민원과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장 이동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1일 창말 마을회관에서 시장 이동 집무실이 열렸습니다. 오세창 시장 및 지역 현안사항 관련 과장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무실에서는 과속 방지를 위한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외국인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 강화 요구, 공단 악취 문제 해결, 횡단보도 및 교통 편의시설 확충, 팔각정 햇빛 가리개 설치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현장을 확인한 후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항 발생 시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시청대 회의실에서는 2010 직장협의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직장협의회 회원 300여 명이 모임 가운데 진행된 행사는 2010년 주요 사업 실적 및 예산 결산, 2011년 주요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에 대해 보고하고 직장협의회 규정 개정, 임원진 인사, 내빈 소개, 회장 인사말과 시장과 시의장의 축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직장협의회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업무 능률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 증대와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사기 진작 및 권익 강화, 시정 발전과 어려운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2011년도에는 공직자 가족 한마음 등산대회,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 공무원의 날 직원 노래자랑, 각종 자원봉사 및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